여러분 이거 보세요.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우리 알맹이 여러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다 군대 PX 음식들입니다.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얘도 있고요. 일단은 이제 올타임 넘버원 축구계에 메시가 있다면 PX는 슈넬 치킨이. 네, 슈넬 치킨. 이건 진짜 못 참습니다.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다고. 슈넬 치킨 있고요. 아 이것도 이제 되게 버금가는. 아, 맞아. 물... 양념이 있었어야 됐어. 어 맞아. 약간 물. 약간 심심했어. 그래서 양념돼 있는 치킨이랑 같이. 그러니까 이것만 단독으로 먹으면 안 되고 뭐 다른 거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.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.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돼. 그리고 숯불향 갈비 치킨 이런 거랑. 소대원들끼리 모여서 다 같이 회식할 때 이만한 게 없어야 돼. 보급형 굽네 치킨. 아 그렇지. 이거 하나면 끝이었거든. 굽네 치킨 갈비 천왕의 버금가는. 아. 이 두 개는 없어도 되는 거. 분기마다 몇백 박스가 들어오는데. 아 쌀국수가. 사실 훈련병들한테 막 나눠주고. 아 맞아. 그래도 남았어. 이것도 약간 구하기 힘들어. 응 그... 맞아. 이건 진짜 맛있어요. 이건 식사할 때 약간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같이 먹어도 좋고. 이거 먹으면 하루 굶어야겠는데. 그러니까 전투식량이네요. 아니 칼로리가 진짜 전투식량이야 이거. 옛날에 이제 저희 식단 했었잖아요. 상병 때부터. 네 맞아. 살이 좀 많이 쪘었어가지고 같이 살을 빼보자 해가지고 한 10kg 정도 뺐죠 서로. 네 그쵸. 우리 그때 한창 방구 냄새가 엄청 심했어요. 뭔 소리야? 아니 그때 식단할 때가 방구 냄새가 와. 근데 진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생리 형상이 있으면 생활관 밖에 나가서 처리를 하고 왔어요. 형은 내 침대에 누워서 꼈잖아. 진짜 목포에서 냄새 나잖아. 한 번은 그 침낭 안에 방구를 껴놓고 저한테 부르는 거예요. 침낭을 딱 열었는데 진짜 똥 냄새가. 뭔 소리야? 나 진짜 바지에 싼 줄 알았어. 아, 제가 그런 짓을 했었어요? 진짜 더러웠잖아요. 근데 두세 번 했을걸?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안 갔어, 형이 부르면. 꺼지자. 아, 옛날 생각난다. 딱 이렇게 PX 가면 딱 한 명이 딱 자리 지키고 앉아있고 한 명은 딱 냉동 돌리고. 보통 형이 자리 지키고 앉아있잖아. 형 처음 봤을 때 생각나네. 일단 나는 형을 몰랐고 형이 연예인인지 아이돌도 아예 몰랐으니까. 맞아. 형 동생도 내가 아이즈원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선임들이 이게 아이즈원에서 누구 제일 좋아하냐 물어봤었잖아 나한테. 아이즈원 모릅니다. 그래가지고 너 군생활 쉽지 않겠다. 네 맞선님이 아이즈원 누구 오빠다. 그래서 아이즈원이 뭔데? 아니 그 당시에 그랬다. 그 당시에 그치. 지금은 너무 좋아합니다. 지금 엄청 좋아하잖아요. 지금 좋아하죠. 지금 팬 됐는데 그때 몰랐어. 지금 진짜 아 채원 눈나. 아 그리고 또 그날 밤에 이제 가장 못생긴 사람 뽑는 거. 기가 막힌 판단력으로. 그래도 잘생긴 사람 뽑으면 타격이 덜하겠지? 해가지고 이제 내가 형 뽑았었지. 연예인이라고 들었으니까. 형 뽑았더니 난 표정 굳더라. 그런 거 하면 안 돼. 맞아. 상처받아. 다들 각자의 매력이 있는데. 부조리라든지 그런 게 조금은 있었는데 알다시피 또 내가 뭔지 알지? 아 그치. 다 그지? 최고 선임병이 됐을 때 짬을 먹어가면서 내가 이제 분위기를 좀 많이 바꿨잖아. 우리 거의 진짜 형제처럼 지냈으니까. 네. 그래서 애들이 막 푸사라고 할 때도 막 저한테 걸리적거리니까 꺼지십시오 이러면서 이 새끼가 수미상 병님 아 좀 꺼지십시오 나대지 말고 걸리적거리니까 막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진짜로.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.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좀 들어가서 쉬십시오.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 풀어놨는데 너가 다시 부조리 시작했다며. 뭔 소리야. 나갈 때쯤에 그러니까 너무 선진병형이었어요. 우리는 뭐 위계질서가 너무 없긴 했어. 분위기가 진짜 좋았던 게 지금도 단톡방이 있어. 아 진짜로? 어, 형도 있잖아. 그리고 형은 맨날 나가니까 단톡방 초대당하지. 번호 바꾸고 잠적하고. 약간 연예인병. 뭔 소리 하는 거야. 아니, 한 번씩 이제 밖에 술도 사주고 삼겹살도 그래. 사주고 그래. 집도 한번 갔잖아 초대해줘가지고. 아니 선진병형이니까. 아 그치. 선진병형이니까. 근데 그만큼 후임병 때도 또 편했다. 후임병이라고 해서 막 일 더 하고 뭐 이런 건 딱히 없었어. 연등 때 다 같이 막 놀고. 아 그치. 얘가 이제 실세로 집권하면서부터는 애니만 보고. 그 후임들 이... 의견은 상관없어. 근데 난 되게 좋아했지. 그래 형, 형 되게 재밌게 봤잖아. 원래 형도 좋아하고 애들 다 재밌게 봤었어. 그건 너 생각이지. 그래? 후임들 입장도 물어봐야지. 아
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. 아끼는 내 동생, 네. 동생 불러가지고 이렇게 같이 열심히 꾸미고 PX 음식들 깔아놓고 먹어보면서 그냥 수다 떠는 시간 가졌는데 너무 좋았네요. 어때요? 소감이? 처음에 좀 힘들어가지고 아 집에 가고 싶었는데 또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네. 그래. 옛날 생각도 나고 저 되게 신기했던 게 이제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아무리 친했어도 전역하고 나면 보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매번 연락도 먼저 오고 내가 먼저 할 때도 있지만 자주 보고 하니까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 연락을 자주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너는 나랑 가장 군 생활을 길게 오래 하고 많이 봤다 보니까 그치. 그래가지고 이제 너는 뭔가 좀 편한 거지 서로 여기 이제 꾸준히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첫 업적을 이제 너랑 딱 세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좀 낫잖아요. 그치. 열받아 하지만 말고 이러고 집 가면 욕할 거지. 아니야. 아니야. 비싼 거 사주기로 했으니까. 비싼 거 사줄게. 우리 알맹이 여러분들은 덕담이라도 뭘 해줘요. 예, 우리 형이 모자라 보이지만 참 착하고 잘생기고 배려심 깊고 조작하려니까 어려운데. 아 조작 안 해도 돼. 조작 안 해도 돼. 다들 행복하세요. 너부터 구독해. 너 구독 안 했지? 나 했지. 했어? 응. 나 옛날에 형이 시켜가지고 틱톡도 깔아서 형 틱톡 팔로우 되줬잖아.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제. 네. 그러면 인생 내 것 찍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알맹이 여러분들 안녕. 안녕.